오늘은 홍천. 아 근데 솔미 씨 왜 안 와요? 솔미 씨 전화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전화해야 돼. 네네. 여보세요? 네. 솔미 어디에요? 여기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어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 벌써 왔어요? 동문이요. 동문? 남문 있는데 여기 문이 여러 개 있거든요. 저렇게 뛰어온다고? 어디까지 간 거야? 시장을 다닐 때 어린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네, 시작부터 우여곡절이 좀 많았지만 우리 솔미 씨도 왔으니까 홍천 중앙시장에서 강원도의 맛을 좀 찾아볼까요? 네, 좋아요. 홍천 중앙시장으로 출발! 고고고! 시장 옷. 우와, 시원하겠다. 이건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네. 와, 이거 뭐야? 누룽지 같아요. 어머. 이거 뭐야? 어머. 이거 뭐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우와, 지금 이거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국수 건져요. 국수 건져요? 우와. 이게 무슨 국수예요? 옥수수 국수. 옥수수 국수. 아. 이게 혹시 그 올챙이 국수 맞아요? 예. 아, 예전에 엄마가 시장 가면은 올챙이처럼 생긴 국수가 있다 그랬는데. 아. 조금 단단. 아아 목별이 저 안에 있는데 좀 굵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보다는 좀 단단해. 오아 진짜요? 그렇다면 요 부드러운 맛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볼 수 있을까요? 주신대. 주신대요. 어머니. 네. 올챙이 국수는 어떻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요? 근데 맛은 없는데 간장 나서 네. 김치랑 이렇게 드시면 그런 대로 또 먹을만해요. 아 김치랑 얹어서 네. 원래 이렇게 맛있는 맛집 사장님들이 항상 그래. 우리 거 맛도 없는데 뭘 자꾸 찾아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냥 저희는 다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맛에 일단 승부는 이 양념장도 한몫하잖아요. 아~ 한번 또 솔미 씨가 한번 뿌려주실래요? 어, 좋아요. 네네. 한번 넣고. 한번 더. 반만 넣으세요. 반이요. 네. 됐어요, 어머니? 네, 그렇게 해서 숟가락으로 드셔야 돼. 어. 숟가락으로 못 드셔. 아, 진짜요? 아, 한번 비벼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일단 비벼야 되니까. 네. 자, 비벼. 비비자. 자. 이거 네. 빨리 좀 먹어볼까요? 잠깐만요. 언니. 아니, 빨리. 수저로요. 빨리 좀 먹어보려고 그랬는데. 수저로 먹어야 돼요. 아. 우리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젓가락은 절대? 네. 앞접시에도 펍지만 이걸 젓가락으로 못 먹으니까 그릇째 마셔야겠네. 네. 어쩔 수 없다. 응, 어쩔 수 없어. 응. 아유, 잘하고 계셔. 꼬르륵 소리가 저절로 나네. 아니 젓가락으로 안 퍼지는 만큼 늙는 즉시 그냥 없어져 버리네. 와 어디 갔어? 아 근데 진짜 고소하고 이 간장이 또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져서 그런지 그 간장 맛이 또 일품이고 저 이런 맛 진짜 좋아하거든요. 옥수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뭐 씹을 것도 없이 그냥 호로록 오챙이처럼 호로록 넘어가 버렸어요 어머니. 짜잔. 열무 올려서. 짜잔. 젓가락으로 풀 뻔했죠? 아, 살짝 내려놨는데. 아, 내려왔는데 나한테 걸렸어.
어머니, 이거 냉장고에서 금방 꺼낸 것 같아요. 너무 아삭아삭아삭하다. 뭔가 지방결무라 좋아. 그러니까 어머님은 원 재료 자체를 좀 좋은 걸 쓰시는 것 같아요. 간장도 집간장, 그쵸? 열무도 어머님 손으로 직접. 그렇죠. 좋은 걸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아, 고춧가루도 좋은 거 쓰고. 아. 시장에 송편이 많네요. 송편? 이거 송편이에요, 어머니? 어? 아니에요, 감자떡이에요. 어, 이거 송편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자떡 맛있어요. 이거 옛날에는 여 강원도 쌀이 제일 귀해가지고 네. 송편은 잘 못해 먹고 감자떡하고 찌떡을 많이 해 먹었어요. 아, 강원도에 감자가 유명하니까. 와, 근데 색깔도 너무 예뻐요. 보라색은 저기 자색 고구마. 아, 자색 고구마. 자색 고구마 전분이고 이 호박은 저기 뭐냐 단호박. 단호박으로. 아, 단호박. 노란색은 단호박.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초록색은? 초록색은 저기 뭐냐 쑥. 오, 쑥에서. 가서 직접 뜯은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재료부터 다 공수를 하셨네요. 자연산으로. 오, 어머님께서 무기를 주셨다. 딴딴 따라단 딴딴 따라단. 소울 떡까지 다 모았다. 내가 바로 떡노스. 하나, 둘. 맛있다. 어머니 너무 감자떡 잘못 먹으면 약간 입에서 돌기만 하고 미끌미끌여가지고 그 식감을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감자떡은 진짜 씹을수록 정말 찰떡처럼 찰기도 있고 미끄덩미끄덩 하는 그런 재밌는 요소도 있고 포만감 100%를 만들어주는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머니, 근데 감자떡이 이게 안에 든 게 감자예요? 요 어떻게 감자가 어디 들은 거예요? 아, 이 감자는요 녹말 분말을 만들어 갖고 가루를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저기 반죽을 쳐요. 네네. 네. 그러면은 그 저기 동부를 삶아요. 이 속에 있는 거는 동부예요. 동부? 동부인데. 삶아가지고 이걸 다 뭉쳐서 또 얼려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아니 떡을 만드는 것도 색깔 넣는 것도 안에 있는 요 동굴을 넣는 것도 하나하나 다 손으로 만드셔가지고 그렇죠. 다 하셔야 되는 거네요. 어머님의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귀한 감자떡을 먹네. 그러게요. 쫀득하고 배도 부르고 역시 이 또 홍천중앙시장에서 먹는 감자떡이 제대로 된 감자떡을 먹고 싶으면 홍천중앙시장에 와야겠어요. 여기로 오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금선 어머님이 만드는 감자떡 먹으러 오세요. 오늘 와요. 얼마나 되셨어요? 20년? 20년이요? 한번 먹어볼게요. 네.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와. 어머. 우와. 고구마 메밀, 국산 메밀로 갈아서 걸러갔거든요. 메밀 쌀을 뿌려갖고. 직접 다 근데 불리셔서 그거 옮겨서 걸르게 해가지고 아주 새하얀 이렇게 하는 거 처음 우유인 줄 알았어요. 너무 예쁘고 예뻐서.
꼬리를 먹으면 이 또 메밀의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지. 근데 안에 소가 충분히 양념이 너무 맛있어. 자, 들어갑니다. 온전하게 이 소를 만드신 그 정성과 고소한 맛과 이게 너무너무 지금도 나는 심지어 어머니 소울푸드 내 영혼까지 이렇게 충전시켜주는 소울푸드 만났어요 오늘 진짜. 저도요 어머니. 춘천 계시면 가깝잖아요. 그럼요. 춘천에 우리 엄마가 계시지만 제2의 어머니로 모시게 해요 지금. 어머니 저도요. 네. 내가 많이 그냥 너무 맛있는 음식 해주셔서 감사해요. 맞아요. 어머니 저 이거 한번 만들어봐도 돼요? 예. 오, 오 진짜? 우와 감사합니다. 자 손 풀고. 네 손 풀고. 산수 입장. 띵용띵용. 그래도 한번 해보신 분이 먼저 해보시죠. 네 선배님. 제가 먼저 시작하게 나옵니다. 자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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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야 돼. 빨리. 내가 못하면서 말 더 많은 스타일. 빨리 펴. 이렇게 해. 동그랗게 해야지. 이게 뭐야 지금 얼굴 어머. 그렸어요? 어머니. 아. 어떻게 이거 펴? 아따 참말로 어머, 진짜 지금. 이쪽 도전. 자 쭉 퍼서. 어머. 자 올려서 돌립니다. 돌리고. 넓게. 더 넓게. 언니, 어, 제가 더 잘하는데요? 아니. 지금 내가 훨씬 예쁜 것 같은데, 지금? 요걸로. 우선 이건 너무, 너무 긴장되는 순간. 어! 아, 손 떨려요, 어머니. 네? 망했다. 내가 너 흔들 때부터 알아봤다, 내가. 어떡해, 어머니. 눈줌을 하면 깨져요. 그러네. 진짜 깨지나 진짜 어렵다. 다시 해야 돼, 망했다. 세상에 여기 눈, 코, 입이 있네요. 자. 자, 망설이지 말고 탓! 우와! 이게 바로 엄마의 힘이랄까? 길게 놓고 내가 내 손으로 정당하면 싸니? 그래, 내가 아까 손으로 하는 거 봤다고. 나 잘할 자신 없는데 기름 치워. 우와! 어머니, 마지막 대는 제가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우와! 진정한 강원도의 맛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홍천 중앙시장으로 오세요! 생전 처음 해본 요가 체중계에 올라서서